자, 1번. 다음 중에서 연주 속 주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방송국이다 하는 거는, 연주소가 있고, 송신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KBS다. 그러면 여의도가 연주소고, 관악산이 송신소가 되겠지. 자, 1번. 텔레비전 스튜디오. 여기 있겠지? 2번 스튜디오 부조정실 있고 편집실 있겠지. 여기에 보면은 송신 안테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정답은 4번이다. 2번 다음 마이크로폰의 종류 중 주파수 특성은 좋으나 전력 공급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 그러니까 건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뭘까? 이런 형태. 이걸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건전지 있어야 되지. 정답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다. 3번 임피던스가 25옴인 반파장 안테나와 특성 임피던스가 105옴인 선로를 정합하기 위한 임피던스 값은 뭡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분을 한다 뭐 임피던스 변환기라는 것도 있고 뭐 Q변성기라고도 하지 어떤 거 있었어요? 자 요거는 자 여기에 뭐하고 뭐냐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개를 요걸로 해서 길이 4분을 한다라면 매칭이 된다는 거 있었지. 그래서, 자, 여기는 25. 여기는 100. 그래서, 답은 55입니다. 정답은 4번.